하나, 둘, 셋. 뭐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뻥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뻥튀기 TV의 담비입니다. 오늘 드디어 또 3월달 프로모션 방송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요. 벤츠입니다. 무조건 해줘야죠. 벤츠를 제가 근데 저희가 좀 늦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월 초에 나왔던 거는 할인가가 그게 딱 뚜렷하게 막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중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어중간하지 않고 확실하다. 네, 그렇죠. 확실하게 나와서 이렇게 또 방송을 또 찍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보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네,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담비 원래 막 카톡 뭐 알려주면 안 되겠냐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담비는 네, 아직 좀 이렇게 신비스럽게 생기진 않았는데. 너무 많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예, 아 이제 좀 띄워줘야 되는데 너무 네. 뭐라 하는 거 아니냐? 저 뭐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야. 일단 컴팩트 세단이죠. A200D입니다. 신작 값은 4,570만 원짜리고요. 4,570만 원짜리인데요. 네. 프로모션이 한 170에서 180 정도 해요. 왜 이거밖에 안 해줘요? 원래는 좀 판매가 좀 많이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할인 폭이 조금 큰 건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많이 판매되는데 더 그리고, 많이 팔려고 네. 더 싸게 해주면 안 되나? 그리고 잘 보시면요, 22년식하고 23년식하고 또 달라진 게 좀 있어요. 어떤 거요? 옵션이 조금 더 추가가 됐다거나 네, 아, 그런 부분이 있기 그럼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래야죠. 업그레이드 해야죠. 업그레이드 하면서 할인가도 넣어줘야죠. 이 벤츠가 초대 메시지가 안 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 때문이라고? 자, 그리고 이제 A220입니다. 4,450만 원짜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한 170에서 180 정도. 네. 자, A220 세단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신차값은 4,620만 원짜리입니다. 이것도 한 180 정도 할인이 들어가네요. 근데 이거 점점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값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프로모션을 좀 많이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A250 포메틱입니다. 5,510만 원짜리예요. 네, 이건 2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CLA250 5,990만 원짜리인데 요거는 300만 원이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GLB입니다. 네. 저 GLB 어떠세요? 됐습니다. 네, GLB 200D입니다. 5,900만 원짜리인데요. 이건 21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GLA250 포메틱 같은 경우는 6,420만 원짜리입니다. 요거는 220에서 230 정도 할인이 들어간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LB250, GLB에서 제일 좋은 모델이긴 하죠. 네. 네, 250 포메틱 같은 경우에 6,640만 원짜리인데 네, 이거 좀 아쉬워요. 가격대가 높은데 220에서 230 정도 할인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GLB250 포메틱 7인승이에요. 7인승. 네, 근데 좀 좁더라고요. 왜냐면 차체의 크기는 동일한데 의자 시트가 더 있다 보니까 그러면 레그룸이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3열은 거의 못 앉는다고 봐야죠. 뭐야, 짐칸이지. 글로브 박스를 딱 열어서 에어컨 필터를 쓱 빼고 아에르 필터를 쏙 넣으면 끝! 일단은 GLB가 250 포메틱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5인승짜리가 차가 좀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7인승으로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차값이 좀 비싸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레그룸이 작은데 사긴 사는구나.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 지금 현재 230에서 240 정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정도 하니까 여러분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또 담비가 좋아하는 C클래스입니다. C클래스. 역시 C클래스는 명불 좋아요. 좋아하는 게 많아. 자, 일단 명불허전으로 확실히 차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네. 프로모션이 좀 적긴 합니다. 너무 적어서 네.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C클래스는 통합으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C200 아방가르드가 있고 그 다음에 C300 포메틱 아방가르드가 있고 네. C300 AMG 라인이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모션이 그냥 보통 한 200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대망의 E클래스죠. E클래스가 제가 유튜버 분들 영상을 좀 많이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보니까 간혹 가다가 영상을 보진 않고 썸네일만 보니까 막 1,000만 원 넘게 할인한다 막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아닌데?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닌데? 전혀 아닌데. 뭐지? 그거 어디 예, 뭐 하여튼 뭐 이걸 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 250 AMG 라인은 7,610만 원짜리예요. 네, 이건 440에서 450 정도 할인이 네. 들어갑니다. 이 250 아방가르드 6,960만 원짜리인데요. 네, 이건 430에서 440 정도 할인이 들어가요. 네, 이 250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7,290만 원짜리입니다. 네, 이거 450 정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이 220D 포메틱 AMG 라인은 8,530만 원짜리입니다. 요건 470 정도 네.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 22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8,120만 원짜리예요. 이것도 한 460에서 470 정도 할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E302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이거 같은 경우는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9,010만 원짜리입니다. 어, 진짜 480 예. 정도 할인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E350까지는 아니고요. E302 이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통 그냥 한 500 정도 선? 네, 많이 해도 500 정도 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E350 포메틱 AMG 라인이 9,410만 원짜리인데 이거 거의 1,000만 원. 어, 이거 아니, 이게 이거였네. 이것 때문에 아, 이거였나 보다. 아, 이런 어그로들. 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빨리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S클래스입니다. 대형 세단이죠. 확실히 명불 허전이라는 판단이 맞는 게 네.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는 역시 벤츠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도 많이 되고요. 네. 자, S350D 같은 경우는 1억 4,640만 원짜리예요. 어, 1억이 넘는데 한 400만 원 정도밖에 할인이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있더라고요. 그 뭐 법인리스라든가 어, 구매 시에 뭐 몇 프로 할인 더 들어가고 뭐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네. 이제 번호판 바뀌잖아요, 법인. 네, 맞아요. 그러면 빨리 구매하셔야겠어요. 네, 그리고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네. 신차 상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400D 포메틱 같은 경우는 1억 7,150만 원짜리입니다. 이것도 450에서 한 500 정도 할인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S클래스는요, 어, 580 이하 S500, S450, S400, S350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보통적으로 프로모션이 한 450에서 500 정도 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580 포메틱입니다. 2억 4,170만 원짜리예요. 어, 이거 2억 넘으니까 또 많이 해줬어요. 1,000만 원이에요. 아, 눈곱 생겨. 아, 왜 그건... 눈곱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벤츠가 원래 BMW로 따지면은 거의 2억이 넘어가면은 막 진짜 2천, 3천 밖에 할인하는데 아무래도 벤츠가 그렇게 비싸도 차 팔리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좀 적다는 거죠. 네. 네. 그래도 벤츠에서 이 정도 해주면 좀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해요. 그렇죠. 자, 마이바흐입니다. S580 포메틱인데요. 롱바디고요. 네. 2억 9,36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S580보다 할인 적어요. 네. 800만 원 정도 할인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마이바흐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네. 부자들이 많아요. 아, 부자. 자, SUV입니다. 네. 벤츠 SUV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네. 자, GLC 220D 포메틱 쿠페 같은 경우에는 7,81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한 580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GLC 302 포메틱 쿠페 같은 경우는 8,390만 원짜리인데요. 이것도 거의 58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GLE입니다. 네. GLE 300D가 있고 350E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 400에서 500 정도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GLS400D 포메틱 같은 경우는 1억 5,290만 원짜리예요. 이거는 5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이바흐입니다. 어. 마이바흐 GLS600인데 네. 이것도 이게 벤츠 중에서는 지금 현재 중에서는 제일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비싼데 네. 저 할인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2억 6,95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거 7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또 할인이 또 더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는 그냥 공식적인 할인. 공식적인 예, 할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공식적으로 할인이 더 들어가니까 여기에 문의 주시면. 아,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벤츠의 대표적인 얘가 전기차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네,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EQA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좀 200만원까지 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보조금 받잖아요. 그렇죠. 보조금도 있죠. 보조금 네.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네, EQA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벤츠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속상해요. 네, EQA가 이제 250 있거든요. 네. 250 같은 경우도 이제 7천만 원 약간 아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8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5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가는데 네. 보조금까지 합하게 되면은 거의 한 1,500 막 그 정도 된다. 오, 1,500이면 네. 많이 받는 편이죠. 그렇죠, 네. 벤츠에서. 네. 자, 그리고 이제 EQB가 있습니다. 네. EQ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400만 원까지 할인된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EQE가 있죠. 얼마 전에 공개가 됐던 EQE가 있는데 이거는 9,2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1억이 넘는 차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할인 폭이 한 750에서 네. 850 정도 되는데 네.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주지 않았나 약간. 그러니까요. 네.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EQS입니다. EQS 같은 경우는 그냥 1,000만 원이 넘는다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다만
얼마 전에 공개가 됐던 EQS SUV 모델이 있죠. 네. 네,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차값이 1억 5,27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거는 많이 해봤자 500 정도. 왜 이렇게 적게 줬을까요? 글로브 박스를 딱 열어서 에어컨 필터를 쓱 빼고 아에르 필터를 쏙 넣으면 끝. 자, AMG 지바겐입니다. 아우, 지바겐 2억 3,460만 원짜리예요. 아우, 너무 비싸. 네, 근데 프로모션은 적습니다. 600만 원이에요. 네. 이거 참... 이거 맞나? 네. 자, A35 포매틱이 있고 A45 포매틱이 있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CLA45S 포매틱이 있습니다. 네. 8,770만 원짜리예요. 이거 5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담비랑 CLA랑 되게 어울릴 것 같아. 태워주세요. 자, 그리고 GLB입니다. 네. GLB 3호 포매틱이 있거든요. 네. 7,4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것도 450 정도 할인이 들어가요. 네, 아무래도 AMG다 보니까. 근데 AMG GLB 타시는 분들 제가 몇몇 번 봤거든요. 되게 이뻐요? 자, 그자 이제 C43 예. 포매틱 쿠페입니다. 9,950만 원짜리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00 정도. 900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이상 여러분들 벤츠 3월달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네. 좀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좀 약간 늦게 방송을 해드렸던 이유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초반에 월초에 나왔던 프로모션은 거의 좀 비슷했어요, 전달과.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약간 중반이 좀 넘어가면서 좀 약간 수정이 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상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담비 들어갔어요.